하이! 여러분 부릅니다. 자, 오늘은 육지거북이가 한 마리가 아파서 병원에 한번 데려가 볼까 하는데요. 우선은 건강한 친구들은 이렇게 딱 보면은 굉장히 활발하고 눈도 똘망똘망하게 뜨고 굉장히 건강함이가 뿜뿜뿜뿜 일어나는 거를 딱 봐도 알 수가 있어요. 가장 흔하게 그리고 착한 분양가에 분양이 돼서 또 입문용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용 난이도는 초보자분들이 키우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중고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여기 뒤에 있던 친구는 동에르만이라는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수생거북이들은 물속에서 사냥하는 친구들이 아니라 말 그대로 육지에서 살아가는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도 눈이 굉장히 똘망똘망하고 건강한 게 딱 봐도 느껴지시죠? 네, 귀엽습니다. 됐어요. 으아, 아우, 하품도 하죠? 네, 초록 색깔을 보고 냄새를 맡고 먹어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확인을 합니다. 네, 보통 이게 정상이고. 와, 이 친구는 진짜 많이 먹어요. 돼지. 아, 얘 거북이 아니지? 자, 보통 이렇게 아기 거북이들도 자다가 일어나면 이렇게 인사를 하곤 합니다. 안녕. 어, 잉크했어. 끼우. 앞서서 본 친구들과 다르게 지금 굉장히 잠을 자고 있고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 듯한 표정의 얼굴을 가진 레오파드 육지거북이 새끼예요. 지금 눈을 보시면은 약간 불편해 보이고 눈물이 낀 듯한 그런 눈망울을 가지고 있고 눈을 계속 떴다 감았다 하잖아요. 뭔가 불편해 보입니다. 입 주변도 굉장히 많이 더러워져 있고 여기 항문 쪽도 물이 항상 젖어 있습니다. 뭔가 조짐이 좋지 않아요. 우리 반려거북인데 어디가 아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데리고 병원에 한번 가보려고 해요. 지금 거의 이틀에서 3일 정도 밥을 먹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걱정되는 상황인데 저는 사육 환경을 잘 꾸며주고 관리도 잘한다 생각했지만 이런 경우가 있어서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고 병원에 가서 한번 검사를 받아볼 예정입니다. 계속 눈을 감았다 켰다 하는 게 뭔가 불편해 보이죠? 나 아파요 라는 약간 그런 느낌? 지금 탈수증세도 있을 것 같고 눈도 잘 못 뜨는 거 봐서는 원충 감염에 의심이 되는데 우선 제가 유명하다는 병원에 한번 가서 어떻게 대처해 주고 어떻게 치료해 주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기생충 구충은 했어요. 구충이랑 원충이랑 다른 네. 개념이죠. 그쵸. 근데 네네. 다르긴 하지만 어느 정도는 약효가 보이는 부분도 있긴 하죠. 아, 구충을 해도 원충이 좀 이렇게 감소되거나 그런. 그렇죠. 아. 원충이랑 모든 게 다 되진 못해요. 다 되진 못하다 보니까 진짜로 어떤 원충인지 어떤 기생충인지를 아시고자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미경상으로 검사를 해야 되고 그런 와중에서도 확실하게 감별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정말로 얘가 원충이나 기생충 때문에 문제를 보이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보호자분한테 보통은 그런저런 쪽에 가능성이 높은 것 같은데 확실하게 보이진 않으니까 예방적으로 이런 이런 약들을 그 스펙트럼에 맞춰서 그런 약들을 한 3번 정도 먹죠. 뭐 3일에 한 번씩 3번 먹든지 뭐 매일매일 해서 3번 약따라 먹든지 먹여보는 게 어떨까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먹이는데 근데 데리고 오신 지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애가 눈을 잘 못 뜨고 처지고 어쩌고 저쩌고 밥 안 먹고 음식 거부하고 이거는 원충도 원충이지만 일단 환경적인 변화에 따른 2차적인 문제를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처음에 와서 한 열흘 정도는 굉장히 진짜 엄청 활발하고 엄청 잘 먹다가 네.
며칠 전부터 갑자기 그렇게 됐어요. 아, 올 데리고 왔었을 때부터가 아니고요? 네, 올 때부터 그런 건 아니고요. 네. 환경적인 부분이나, 그러니까 얘 말고도 네.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 지금 그런 증세가 없거든요. 네. 근데 이 친구만 그러고 이상하게 지금도 진짜 눈을 잘 뜨는데 네. 눈을 이틀 동안 안 떴었어요. 병 오는 건 애들 다 알거든요. 네. 그래서 눈을 잘 안 떴었는데 이제 이틀 만에 이제 거의 이제 오늘 3일째죠. 3일째 만에 눈을 뜨고 먹이는 보고 바로 돌아서서 또 잠만 자요. 그리고 물 온욕시키면서 좀 물 좀 이렇게 탈수가 있을 것 같아서 물 좀 먹이려고 했는데 물도 그냥 그 안에서 그냥 눈만 감고 있으니까. 온욕은 아침 저녁 시키시는 거예요? 온욕은 그냥 아니요 아침 저녁으로 자주 시키지는 않아요. 매일매일이요? 그냥 매일매일도 아니고 우선은 밥을 잘 먹었었으니까는 이번에는 아프고 나서 온욕 처음으로 한 번만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애들이 오면은 약을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질려볼지 모르겠지만 이런 애들 오면은 그냥 관리 먼저 말씀드리고 보내요. 근데 솔직히 대부분은 그런 부분에서 잡혀요. 약도 그러니까 약이 진짜 필요한 경우에는 뭐 원충약을 드리던 기생충약을 드리던 아니면은 어떤 질병적으로 진짜로 뭔가 대사 쪽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뭐 주사를 맞던 약을 드리던 하는데 환경적으로 아니면 관리적으로만 타이트하게 해주면은 파충류들은 사실 상당수가 잡혀요. 근데 그게 그리고 보호자분께 분들한테 꼭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얘가 만약에 일주일을 아팠으면 2주에서 3주 정도 사랑을 주셔야 돼요. 보통 그래프가 이렇게 떨어지다가요, 컨디션이. 네네네. 컨디션이 이렇게 떨어지다가 한 번에 훅 꺾여 떨어지거든요, 파충류들이. 그러면 이곳에서 돌아오는데도 엄청 천천히 올라가요. 네. 천천히 올라가는 그 과정을 보호자분이 관리를 잘 해주시면 대부분은 네. 상당수로 올라가거든요. 네. 약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온욕도. 얘네들 아침에 먹잖아요. 네네네. 아침에 먹으니까 아침에 먹기 전에 미지근한 따뜻한 물에 20, 30분 온욕. 그 다음에 먹이 시도해보시고 그 다음 또 오후에도 늦게는 얘는 자니까 오후쯤에 네. 또 한번 해보고 시도해보시고 이걸 계속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럼 하루에 온욕을 그냥 먹일 때 그냥 네. 하루에 수시로 해주는 게 좋다. 한 20분 정도. 근데 파충류가 거북이뿐만이 아니라 키우시니까 아실 거예요. 거북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리자드 계열 애들도 네. 굉장히 피부로 흡수하는 수분을 흡수하는 능력들이 강아지나 고양이와 다르게 굉장히 탁월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뭐 정맥을 잡아서 수액을 넣던 아니면은 근데 정맥 잡기도 힘들긴 하지만 잘라야 되니까 수액을 넣던 아니면 피하 복강으로 넣어주기도 하거든요. 복강으로 넣던 이런 것도 이런 거는 공격적인 거지만 공격적이지 않게 그냥 물에다 담가놔도 물론 얘네들은 껍데기가 있다 보니까 노출된 피부가 적어서 네네. 만족스럽게 흡수하는 기능이 떨어질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피부로 흡수를 한다는 거죠. 최대한 흡수를 하고 그 다음에 변온동물이잖아요. 네네. 몸이 따뜻해야 장이 움직여요. 따뜻하지 않으면 장이 안 움직여요. 네네. 그래서 식욕촉진제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지고 다 볼 거 없이 몸이 따뜻하면 장이 움직이고 장이 움직여야 나 배고픈가? 먹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네네. 만약에 얘가 이상한 걸 지워먹지 않았다면 바닥재 잘못하실 일은 없잖아요. 그쵸? 근데 바닥재는 어쩔 수 없이 깔아주는데 먹고 안 먹고는 이제 정확하게는 간혹 막 계속... 안에 모래 가득 차서 오는 데 간혹 있거든요. 아 그런 애들도 있지. 맞아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이나 네. 다른 분들이 이제 파충류 기르면서 네. 어떤 부분에서 주의해야 될지랑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사랑 네 사랑으로 네. 관심과 사랑이죠. 뭐든지 네, 관심과 사랑 계속 네. 신경 써주시고 해주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어마어마해요. 급성으로 사망한 애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폐혈증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오는데 또 한간의 다른 논문들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정상적으로 혈액 안에 세균이 산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뭐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긴 하지만은 그래서 파충류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혈액 안에도 세균이 살고 있다. 특히 공기가 없이 사는 세균들이 있거든요. 그런 세균들이 살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컨디션이 그냥 일시적으로 좀 떨어졌어. 네네. 컨디션이 안 좋아. 면역력이 떨어지겠죠? 그럼 그 세균들은 증식하고 그럼 그 세균들이 장기에 간이 됐던 폐가 됐던 거기에 농염을 만들고요. 그러면은 장기 부전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런 식으로 가는 경우들이 제 경험상은
갑자기 급사한 애들을 봤을 때 태반이더라는 거죠. 아, 면역이 떨어지면서?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보호자분은 괜찮다가 갑자기 안 좋아져요. 근데 분명히 얘는 계속 안 좋아지고 있다가 그 꺾이는 시점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아, 어떤 말씀이세요? 네, 그래서 보통 진료 보러 오시는 분들, 애가 갑자기 안 좋아요 라고 오시는 분들 보면은 정말로 열과 성을 다해서 키우시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맨날 관찰하고 신경 쓰고 이런 보호자들이 별로 없고 보통 가장 많은 게 이제 애들이 키우고 싶어요. 그래서 엄마랑 아빠랑 애들이랑 오는 보호자분들. 네. 그 다음에 분양받은 지 얼마 안 된 애들. 몇 개,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집에 갔으면, 집에서 데려갔으면 밥 잘 먹는데 갑자기 1, 2주 있다 밥 안 먹어요가 되는 애인 거잖아요. 그쵸. 얘도, 그쵸? 그쵸? 갑자기 안 먹어요. 네. 관심과 사랑을 더 주셨겠죠. 그거를 잘 끌어올려줘야 되는데. 근데 그게 개체가 있어요. 아무거나 대충 주고 막 키워도 잘 크는 사람 있고요. 그렇죠. 쫓아다니면서 먹여주고 관리를 해줘야지 크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얘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열 마리 중에 한두 마리가 꼭 이런 애들이 있어요. 모델하면 안 되겠니? 얘는 없는데 네, 그 얘로 보여드리려고. 예, 유도 코스필드 거북이라고 있어요. 맞아요. 걔가 설카타도 많이 생기고. 예.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 영상을 찍은 적이 있는데 여기 혹 같은 게 처음에 봤을 때 좀 작은데 빼니까 여기에 나오죠. 완전 좀 뻥 뚫려요. 예, 많이 나게 나오는데. 예. 거북이는 비어요. 거북이는 웨이가 없어요. 웨이? 이렇게 생겼죠. 강아지들은. 예, 예. 아주 이렇게 생겼잖아요. 네. 거북이는 여기까지가 없어요. 그냥 바로 다이렉트인가요? 그럼? 바로 고막이 있죠. 네네네. 그 고막의 농양이 생기죠. 아. 여기 옆에 보면 동그란 구멍 있죠. 동그란 네. 뭐 입 무늬 같은 거 있죠. 그게 네. 고막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농양이 생기죠. 그러면은 부풀어 오르죠. 그럼 여기 농양이 왜 생기느냐면은 입에서부터 시작을 하겠죠. 네. 그래서 그것도 환경적인 원인이죠. 깨끗하지 않은 환경. 그래서 구내염을 같이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구내염. 그러면서 그게 타고 올라가서 농약이 생기죠. 아. 그래서 구내염 같이 치료하면서 농약을 짜줘야 되는데 그거를 막 짜버리시면은 귀가 멀어요. 그게 자르는 그러니까 네. 거기를 이렇게 하는 위치라든지 그런 게 있는데 네. 그냥 막 짜버리면 안에 보면 구조가 있잖아요. 예예. 이 구조가 망가지면서. 네네. 그냥 막 잡으면 이 안에 구조가 망가질 수가 있죠. 잘못 건드리게 되면. 그래서 구멍이 뻥 뚫리면 안 되죠. 원래는. 아, 여보요. 여보? 이것도 똑같은 거죠? 네. 이물질을 빼는 거죠? 아니, 농양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안쪽에. 그러니까요. 저 네, 저번에 네. 저걸 뺐거든요, 한번. 네. 와. 엄청 단단하게 생겨요. 단단하게. 네. 세균 타입에 따라 다르긴 한데 단단하게 생기기도 하고 저게 이제 치료하는 과정 중에 짜게 되면은 액상으로 나오기도 하고. 굉장히 단단하죠. 이건 좀 오래된 애인 거죠. 이거 뭐라고 검색하셨어요, 영어? 감사합니다. 뭐 그냥 후배들 다 뭐 다 어쨌든 다 정리했는데 그쪽 공부할 게 너무 많아서 그것도 할 사람은 또 그 사람들이 하겠지 해서 뭐 가끔 보호자분이 물어보거나 그러면은 뭐. 자, 처음으로 제가 이제 동물병원에 한번 왔는데 특수동물병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이 키우는 생물들이라면 진료비가 좀 비쌀 수도 있고 쌀 수도 있지만 어쨌든 병원에 가서 진료를 꼭 받았으면 좋겠고 진정성 있게 굉장히 잘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곳은 수의사님께서 공개를 하지 말라고 하셔서 제가 어디 병원인지는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그 수의사님이 계신 곳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꼭 공개 허락을 받으면 그때 공개를 해드리고요. 만약에 집에 아픈 개체들이 있으면 그 개체의 환경 상태나 어떤 먹이를 먹였는지 그다음에 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변도 현미경으로 보면서 어떤 부분이 있는지도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수의사님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더 정확한 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좀 아쉽게도 오늘 똥을 안 가져와가지고 좀 아쉬웠는데 어쨌든 어느 정도 해결 방안을 찾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거북이들 죽을 것 같아요 라는 그런 제목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안 죽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